파리 집회 때 경찰의 대처는 과잉 진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작년 11월 14일 6시 57분 르메르 빌딩 앞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서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119 소방차에 실려 서울대 병원으로 40분도 채 안 되어 서울대 병원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. 그 자리에서 서울대 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.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
회생 불가능한 뇌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. 그런 상태로 317일을 사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. 그런데 무엇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 물대포에 의한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까?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단 말입니까? 10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또 생각하고 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말입니다. 도저히 옳지 않은 말입니다.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우리가 하는 이 추모대회를 그들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. 그들도 분명 이 추모대회를 보면서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교활하게 잔인하게 준비할 것입니다.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추모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오름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제외한 전 국민이 이 추대를 지지하고 있음을 이 추대이 이기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우리가 알려내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바꾸겠습니다. 내가 하겠습니다.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.